135 기초영어 184강입니다. What?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What does it feel like to blah blah 배우셨는데요. 오늘은 좀 문장 구조가 쉬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가장 잘 틀리고 오해하는 그런 영어 구조인데요. 서울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이걸 영작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 입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냐 하면 이 얼마 이 말 때문에 how many 혹은 how much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how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괜찮은데 인구 하면은 population 또 이런 명사는 또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population이라는 단어하고 how many가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두 놈은 만나면 안 돼요. population이라는 인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사냐 이러면은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how many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인구, population이 나오면 반드시 what. What is, what's the population 이렇게 what 와 population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What?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직역하면 서울의 인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서울의 인구는 미국의 인구는 워싱턴 DC의 인구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What's the population of Seoul?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population이라는 명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어떤 수나 양, 그죠? 어떤 측정, 치수, 수치를 담아내는 명사는 이 명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what를 쓴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높이를 묻고 길이를 묻고 깊이를 묻고 그러한 추상적인 수치를 물을 때 그 수치를 나타내는 명사 높이는 뭡니까? height죠. 길이는 뭡니까? length입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명사를 쓰면 의문사를 how long이나 how high is Mount Everest 이렇게 하면 쉬운데 높이라는 명사를 딱 써버리면 즉 height라는 명사를 써버리면 이렇게 what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What's the height of Mount Everest?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만드셔야 깔끔하고 멋진 문장이 되는 것이죠. How high is Mount Everest? 또는 what's the height of Mount Everest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How long is the Nile? 이러면 되죠. 나일강, 강은 너가 자동으로 묻습니다. The Han River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The Mississippi, The Nile, The Amazon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Nile 할 걸 What로 시작하면 What is the long의 명사형 Length of the Nile 이런 식으로 what와 수치를 나타내는 명사를 결합시켜서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이 들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